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김한원 씨가 5.18 단체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5.18 기념재단과 5.18 관련 단체 등 11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 씨가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 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 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 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하고 고 김양래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 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 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 원을 5.18 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지 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앞서 지 씨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서울 국립현충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묵념과 경례랍니다. 행사장엔 5.18 전쟁 영웅 유가족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연단에 선 사람은 극우 인사 김한원 씨. 이들에게 5.18은 북한군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고 전쟁 영웅은 당시 숨진 계엄군이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랬어.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지 씨는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석 달 전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령이란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는데 이후에도 이처럼 버젓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위를 묻기 위해 지 씨에게 다가갔지만 곧바로 가로막힙니다. 강기 씨, 이유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오늘 5.18 80주년인데. 나가세요, 좀. 선생님. 아니, 오늘 진짜 거보니까. 진짜 거보니까 나가세요. 진짜 거보는데도. 지방은 최근에 유죄 판결 받으셨는데. 아, 계속 지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 북한군 게이트를 계속 유포하고 지금 5.18 유공자들 가슴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 2월 김한원 씨와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망언을 쏟아냈던 이종명 의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고발당했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유가족한테 뭐 사과를 하신다든지 입장을 표명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유족분들이 많이 상처 입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기회를... 석 달 전 당이 제명했지만 망언 때문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위성 정당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달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극우 인사 김한원 씨는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군의 얼굴과 비교하며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를 뜻하는 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그 주역들이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실존 인물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5.18 진상을 조사하려는 천주교 신부들까지 공산주의자들이다 또는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년 동안 이어져온 이런 김한원 씨의 주장 모두가 5.18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기념단체 회원을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지 씨는 특별한 말 없이 취재진을 피해 재판정을 나섰고 법원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때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